안녕하세요. 오늘 설거지 하는 동영상 찍어볼게요. 네.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소원입니다. 어느 학교 다녀요? 설매초등학교 다녀요. 몇 학년이에요? 2학년이요. 2학년? 설거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설거지는 일단 물을 받아서 네. 아, 참. 뿜뿜 발랐어요? 발랐어요. 예. 봐봐요, 오, 여셔. 빨리 설거지는 언제부터 해봤어요? 저요? 7살 때부터 엄마한테 아, 그래요? 칼 조심하세요. 칼은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다쳐요. 뒤에도 닦아줘야지. 앞에만 닦아요? 예. 아니야, 뒤도 닦아야 돼요. 묻었어요. 거기다 넣으면요, 기름기가 묻거든요. 그러니까 뒤에도 좀 닦아주세요. 네, 됐습니다. 네, 몇개안 되네요. 네, 칼 오늘. 조심하세요. 칼은요,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쳐요. 여러분은 네. 칼을 꼭 조심해야 돼요. 네, 저는 그럼요.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그러니까. 잘하네요. 오, 깨끗이 잘한다. 오늘 또 뭔데요? 아니야,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그건 놓고, 그냥 물, 아니야, 그렇게 하지 말고. 그거 놓고, 예? 그거 놔요. 행주 놔. 그거 넣으라고. 그거 놓고 하는 거예요. 예. 아니, 앞에 더 닦고, 안에 더 닦아, 안에 더 닦아야 돼. 안에 더 닦으라고. 아줌마, 아까 그거 더 닦으라고. 안 해도 닦으라고! 그건 안 해도 되고. 도나. 옳지. 밖에. 옳지. 떨어지겠다. 조심해. 칼 조심해. 칼 조심해. 됐어. 물로 받아야지. 아니, 물로 해. 아, 잘해야지. 오늘은 제가 이 고기 먹방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먹어볼까요? 고고고! 일단 고기가 이렇게 있고요. 제가 이거 고추장을 있고 여기 쌈도 있는데 일단 고추장을 찍어서 먹어볼게요. 이 고기에다가 이렇게 묻혀주고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사진을 찍어준 사람 누구예요? 거의 아빠요. 맛있어요? 네. 고기는 무슨 고기인가요? 소고기인가요? 돼지고기인가요? 자기 고기. 돼지고기요? 누가 삶았어요? 우리 엄마요. 아빠가 삶았는데. 엄마가 근데요, 이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요, 뭐가 들어간 줄 알아요? 여기에다가요, 아빠가 산에 가서 뭘 캐오죠? 아빠는 그러면 산에 캔 사람은 뭐라 그래요? 10만. 아빠 십만이죠. 여기서 이제 십만이가 산에 가서 약초를 많이 캐오는데, 삼지구엽초, 그 다음에 엄나무 이런 것들 해와요. 근데 여기서 뭐 들어갔냐면, 삼지구엽초, 엄나무, 그 다음에 커피, 예, 양파 한 알, 그 다음에 된장, 그 다음에 소주, 그 다음에 생강이 들어갔어요. 잠시만요. 물좀 가져올게요. 잠깐만요, 여러분. 방송하다 어디 갑니까? 물좀 가져요.
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찌는 식 찌다가 푹 잠거든요. 나중에 그래서 월계수잎이라고 있어요. 월계수? 예, 그걸 넣으면은 이렇게 맛있는 월계수 약 먹자면 드라마가 있었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수육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답니다. 소원양은 돼지고기 좋아해요? 네. 아, 그래요?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해준 거 먹어보니까 어때요? 맛있어요. 얼마나요? 많이 많이. 아, 그래요? 앞으로 소원양은 커서 뭐가 될 거예요? 아, 그 VJ라고 하잖아요. 그래? 네, 그럼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.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오늘은 제가 드럼 학원 갔다가. 드럼 어디 잘 치세요? 드럼 치는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. 그럼 노래는 뭐 연습했어요? 너의 의미. 오, 좀 해주세요. 시작. 너의 그 한마디 말로 그 모습도 나의 네. 또 다른 약속. 의미인데. 의미, 예, 예. 죄송합니다. 가사를 잘못했어요. 다시 해주세요. 시작.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아그 좋아요. 소중한 이 목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. 오.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이 목도 나에게 힘겨운 약속. 아. 거기는 근데요. 네. 그 노래는 누가 불러요? 그 가수 이름 뭐예요? 아이유. 아, 아이유. 아, 그 굉장히 유명한 가수 아이유? 네. 그런 아이유처럼 가수가 되고 싶어요? 1절은 여자가 불렀고, 예. 2절 남자가 불렀어요. 예, 알았어요.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. 여러분도 먹어보시면 좀 맛있을 거예요. 네, 알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설거지 하는 동영상 찍어 볼게요. 네.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소원입니다. 어느 학교 다녀요? 설매초등학교 다녀요. 몇 학년이에요? 2학년이요. 2학년? 설거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설거지는 일단 물을 받아서. 네. 아, 참. 뽕뽕 발랐어요? 네, 발랐어요. 예. 오, 여, 셔. 설거지는 언제부터 해봤어요? 저요? 7살 때부터 엄마한테 배웠어요. 아, 그래요? 칼 조심하세요. 칼은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다쳐요. 뒤에도 닦아줘야지. 앞에만 닦아요? 아, 뒤에는. 예. 아니야, 뒤도 닦아야 돼요. 묻었어요. 거기다 넣으면요, 기름기가 묻거든요. 그러니까 뒤에도 좀 닦아주세요. 네, 됐습니다. 네네, 몇 개 안 되네요. 아, 네. 칼 조심하세요. 칼은요,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쳐요. 여러분은 네. 칼을 꼭 조심해야 돼요. 네, 그럼요. 저는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. 그러니까니까. 잘하네요. 오, 깨끗이 잘한다. 이걸 또 뭔데요? 네, 이렇게 닦아야 돼. 아니야,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그거 놓고 그냥 물, 아니야, 그렇게 하지 말고. 그거 놓고. 네? 그거 놔요. 형주 놔. 그거 넣으라고. 그거 놓고 하는 거예요. 예. 네. 예, 네. 아니 앞에 더 닦고 안에 더 닦아, 안에 더 닦아야 돼. 안에 더 닦으라고. 아줌마, 아까 그거 더 닦으라고. 아, 진짜. 안에 더 닦으라고.
그건 안 해도 되고. 좋으나. 옳지. 밖에. 옳지. 떨어지겠다. 오, 조심해. 칼. 칼 조심해. 칼 조심해. 됐어. 물로 받아야지. 아니, 물로 해. 아, 잘해.